김만배가 지칭하는 그분이 자신이 아니라 어떤 실명을 거론하면서 현직 대법관을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아니니 나를 몸통이라고 주장을 한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주장이 완전히 지금 허위로 다 드러났고요.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니까 그거 뭐 사실하고 다르다. 그거 사실 아니면은 후보 사퇴하겠느냐까지 하셨는데 그게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. 그 정민용 그 변호사라고 이분이 그 기획본부에 있던 그분인데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독대에서 결재받았다는 이런 식의 서류 결재 내용들 이런 게 다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. 지금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이게 사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?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.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.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?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. 그 녹취록이 맞다면 거기 본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더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.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한참 전에 나온 얘기예요. 이 사건 터지기도 전에.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. 독대했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. 네, 그 윤석열 그 뭐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벌써 다 나온 거 보면은 제가 중앙지검장 때 법관에 대해서 많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나중에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 이미 다 언론에 다 드러났고요. 그럼 카드는 뭔 얘기죠? 아, 잠깐만 있어보세요. 네. 그리고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?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? 제가 대구 고검으로 좌천 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몸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?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. 자, 그러면은 네?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왜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? 아니,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. 일반 대출도 두 건 기소하셨다니까요?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? 아니,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를 부인한다고 됩니까? 그러면 한번 팩트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시죠?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구속 기소를 한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냐 말이죠.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2년 6개월 불법 대출이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? 그럼 왜 타주셨어요?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. 아니 참 희한하네요.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그럼 삼부 토고는 왜 봐주셨어요? 자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. 이따가 물어보세요. 여기 보면은 김만배, 정진상, 김용,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.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이렇게 의형제 도원결의 맺은 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 후에 이 화천대유라는 것이 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도시개발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.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? 네. 그분 아무 근거 없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쓰셔가지고 지금 몇 달 동안 가지고 있는 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. 똑같은 게 어떻게 여기는 중요한 증거가 되고 본인에 관한 건 헛소리가 됩니까?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이 보니까 수사를 정말로 무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이게 합리적이질 않아요. 본인이 더 녹취록에 더 극렬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 점 좀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. 네. 우리 이 후보 배우자께서 뭐 소고기 초밥 뭐 백숙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이제 해서 이게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세금 횡령이고 이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이런 공직 기강 잡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? 한번 여쭤보. 그건 제가 여쭤보실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 업무 추진비 내역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국가의 미래를 놓고 논쟁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보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을 안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. 윤석열 후보님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정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지금도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지 마시고요. 두 번째로 아까 그분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분 중에 대법관 실명 말한 거는 제가 아니고 제주 도지사 하시던 분이세요. 자 이런 대형 비리가 있으면 비리범하고 관련이 있는 건 그 비리범을 도와준 사람 윤석열 후보 같은 분 수사 봐주기
저는 봐준 거 없어요. 피해를 입혔죠. 5,800억 환수했지 않습니까? 1조 3천억 투자한 걸 3억 5천 투자했다고 거짓말하세요. 수익 그분 그 사람들 4천억인데 1조 원이라고 또 거짓말하십니다.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이익 본 거 아버지 집 팔고 이익 받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저기 부정 대출범들 대장동 그 비리범들 수사 봐주기 한 거 명백해요. 일반 대출 기소했으면서 이건 빼줬단 말이에요. 이미 다 수사해놓고 왜 봐주셨어요?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?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. 구속영장 치면 바로 죽는다. 이제 그만 부탁해라. 더 못 봐주겠다 그랬다. 이런 명확한 녹취록이 있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.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딴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 아까 일치된 것처럼 윤 후보님만 빼고 정치 교체해야 된다. 이제 국민 윤 후보님은 좀 어려우시겠죠? 지금 질문한 거를 제가 막 못 들었습니다. 안철수 후보님한테. 네? 제가 질문한 거예요? 네네. 아, 못 들으셨군요. 네. 제가 드린 말씀 요약하면 1인 1표가 가능하도록 네. 비례대표 제도도 좀 개선하고 네. 아, 그건 제가 아까 이미 금지하고.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정권교체 여론을 좀 물타기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. 그래서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따로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아, 의견이 없다. 사실은 반대하시는 네. 것으로 저는 생각할 네. 수밖에 없네요.